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창의적인 경험인데요. 아, 창의적인 경험 쓰라고 하니까 네. 뭔가 새로운 거를 뭔가를 했던 경험을 막 찾아야 될 것 같고 대단한 거를 뭐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머리 아파하거든요. 네. 뭐 요즘 인재상에 보면 창의성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네. 없던 것도 창의성을 인재상으로 집어넣고 그러는데 이게 다 사회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배운 대로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창의적으로 다른 걸 좀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의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창의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거창한 걸 생각을 하는데 창의는 모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잘 안 되는 걸 우리 걸 과감하게 가져왔어. 아니 꼭 성공한 사례만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실패를 통해서도 아, 창의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사례면 뭐든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창의적 경험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좀 나오는 질문 형태를 보게 되면 좀 문제를 개선시켰던 경험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거든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발휘하여를 약간 저는 본인의 어떤 단체 생활이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시켰던 경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는 걸 생각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라는 어떤 관점 자체가 조금 저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비즈니스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자원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인력의 어떤 문제라든지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장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재가 되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시켰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그래서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냈다라면 충분히 회사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감을 갈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인 어떤 자원의 어떤 부재가 있었을 때 그걸 좀 그 자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완성시켰던 경험이라면 조금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1번에 보니까 UCC? 이걸 만들어 발표하는 거였는데 어떤 내용의 UCC를 만드는 거였습니까? 상업경제 시간이어서 펀드 매니저와 증권사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발표 날이 일주일 남았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들은 어땠어요? 똑같이 일주일 남은 거였어요? 각자 조마다 기한이 다 달라서 저희 조가 끝나면 다음 조가 시작을 하는 그런 그럼 오히려 다 똑같은 규칙 아닌가요? 이쪽 조가 끝나면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일주일씩을 줄 것 같은데? 네. 똑같은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콘티 촬영 편집을 하기 힘들어서 포기하자라고 말했는데 지금 조원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세현 씨는 왜 그러면 계속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포기할 수 있는데? 맡은 상황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 기한이 일주일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는 것은 책임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래도 어떻게라든 어떻게 해서라도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득 방안으로서 타협점을 제안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제안하셨던 거예요? 원래 UCC로 만들려면 콘티를 짜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 됐지만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는 사진 위에 나레이션만 녹음해서 촬영을 하지 않고 나레이션 위에 사진만 올리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진들을 올리셨어요?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만든 도형들로 만든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올렸고 약간 영화를 소재로 해서 UCC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 사진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선생님께서 모두 칭찬을 했고 친구들도 되게 신기한 방식이라고 되게 좋아하고 다른 반에 가서도 보여주고 선생님이 되게 가르쳐오면서 이렇게 신기하게 한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세현 씨가 포함된 조 말고는 다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네. 혹시나 그 타협점을 제안하고 그렇게 또 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나요? 조원들끼리 맡은 일을 모두 하나하나 각자 맡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타협점이 발생하진 않았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전략에서 남다른 실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어떤 거였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영화관에서 일했던 매점 파트 직원으로서 일했던 경험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일주일마다 이제 그 매출 계산을 해서 1등을 하는 호스는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 이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겠다. 네. 이런 거에 동기를 받았고 실제로 일을 맡으면 한 번은 1등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제품마다, 매점에 있는 제품마다 특징이 없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을 구분하였고 그 중에 이제 특징이 강하다 생각했던 미니어처, 이제 콜라나 사이다를 줄 때 나오는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미니어처가 그게 굉장히 특징이 강하다 생각하였고 귀여운 외관을 통해 좀 어린이들이 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린이들이 오면 보통 부모님이랑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하고 네. 그리고 어린이한테 말을 자연스럽게 걸음으로써 오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되게 이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반말로요? 네, 이제 그 어린이한테는 제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그랬고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이제 유도가 돼서 2차적으로 부모님이 사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를 통해 이제 매출을 1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이제 일주일마다 평가를 하고 2,000점을 주는데 총 제가 그만둘 때쯤에는 16,000점 정도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귀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셨다. 그게 이제 남다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획했다는 게 이제 패션 잡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패션 잡지를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그게 그 나중에 카페에도 좀 네, 배포를 했잖아요. 그게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패션 잡지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대전 지역에 위치한 많은 사람들이 패션 부문에 대해서 좀 고충을 겪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옷을 잘 입기 어려워하고 이러한 친구들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패션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했던 그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승엽 씨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동아리에 들어간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동아리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조금 더 패션 거기 기획팀과 디자인팀이 있는데 제가 기획 패션 기획 업무를 한번 접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학생 패션연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패션 부분에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을 해보자. 네. 네. 그래서 그 기획을 한 다음에 카페 배포한 거나 또 왜 성공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팀과 저희 기획팀이 협업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디자인팀이 맡고 저희는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 원고적인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일반인 대학생들을 섭외해서 패션을 코칭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원했던 원고대로 원활하게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대학생들이 전문 패션 잡지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발간한 이 패션 잡지를 보고 도움이 될까? 네, 좀 그런 의문이 들고 그 패션 잡지에서 일반적인 패션 잡지와 지금 우리 승엽 씨가 한 거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패션 잡지는 물론 전문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했던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패션 잡지를 기획하면서의 취지는 저희도 본연이 대학생으로서 가장 대학생의 마음을 가장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활동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수상 내역도 그렇고 2018 공학 페스티벌 사회 기여상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에서 어떤 상인가요? 사회 기여상이라는 게. 이제 그 대회를 참가하게 된 계기는 먼저 교내대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 주제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의
LED와 열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제작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유모차도 있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분들께 직접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팀원들과 같이 이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계기로 전국대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사회기업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공학 설계 대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기업, 예를 들어 휠체어나 아니면 뭐 안전모 같은 그런 사회 약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따로 이렇게 전시하게 되는데 그 팀들에게 상을 주는 사회기여상이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소셜 쪽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니셨던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건 네.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신대학이 창업 분야에서 굉장히 매진을 많이 하는 학교로 알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런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사실 창업은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철강에 더 매력을 느꼈고 그쪽 산업에서 더 네,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다른 팀원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같이 활동했으니까 소셜 분야에서 이거 아이템으로 다 충분히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거든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얘기도 당연히 나눠봤습니다. 네. 특허 출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돈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하지만 네.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 없이 다 취업에 열심히 준비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혜민 씨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정의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란 보통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은행에서 IBK 네. 기업은행에서 창의력은 왜 필요할까요? 지금 은행들은 정말 심한 경쟁 속에 있는데요. 네. 그럴수록 더욱 은행에서 IBK에서 더 차별성 있는 차별성 있고 창의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국책으로 은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중소기업 고객에는 되게 많지만 평균 2천만 명이 넘는 개인 고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개인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을 위한 창의적이고 좀 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상품 어떤 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적금 상품인데요. 네. 취업 준비생이 혼자만 준비하면은 취업할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하고 필요하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인강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학생 4학년이나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금이 부족하고 저 또한 지금 많이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한 취업 준비를 위한 상품을 만들어서 용돈처럼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나중에 그 취업을 성공하면은 선물이나 용돈처럼 성공 용돈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지점 투어를 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여기를 가게 된 이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면접에서 통과해서 네. 은행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은행 실습을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생각보다 재밌고 많은 고객을 만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따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은행권을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점을 돌아다녀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인이 그냥 스스로. 네. 네. 자, 그러면 세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했어요. 네. 지점별로 특성과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개선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지점별 특성, 지역, 그리고 고객 서비스 세 가지 항목을 만들었는데요. 네. 먼저 고객 서비스는 제가 처음에 은행에 들어가서 바로 창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바닥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서 먼저 고객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네. 뭐 창구에서 고객을 대하는 행원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일반 창구 업무 뒤에 계시는 지점장님, 부지점장님,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객을 대하는 뭐 통화를 활용하여 뭐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이제 태도를 보고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막말을 하지 않으시구나 그 저만의 기준으로 고객 서비스를 평가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지점별 지역성 지역별 특성은 아무래도 은행이 다 위치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기업 근처에 많은 기업 근처에 위치한 은행도 있고 네. 어떤 은행은 뭐 시장 근처, 어떤 은행은 뭐 다른 외딴 지역, 아무도 그냥 아파트만 많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거를 노려서 제가 뭐 아 여기는 기업 고객이 많다, 여기는 상인 좀 노인분들이 많다 이런 점을 제가 가려서 작성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분석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안양권에 위치한 KB 국민은행점을 10곳을 돌았는데요. 네. 제가 그 세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총 점수를 내서 네. 이제 1, 2, 3등 최고점이 나온 은행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1위로 선정된 은행은 중앙시장에 위치한 은행이었습니다. 네. 중앙시장에 그 위치한 은행이 1위로 선정된 이유는 우리가 시장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고객들이 많아서 되게 바쁘고 뭐 점심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일단은 은행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좀 친절하고 차분하고 아무래도 상대 고객이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잘 대비한 것 같다라는 점에서 1위 은행으로 선정이 되었고 네. 나머지 은행은 아무래도 기업 근처에 위치한 은행이 많아서 좀 기업 고객이 은행에 가면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라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그런 고객을 한 명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을 하루에 다루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네. 빨리 나도 일을 처리해드려야겠다. 이런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2, 3위를 비롯한 나머지 은행을 네. 등위별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위 지점은 왜 하위 지점이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제일 하위로 선정된 은행은 제가 애초에 이 지점 투어 계획서의 기준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도가 저의 기준에서는 되게 그냥 왜냐면 그냥 고객이 왔으면 왔구나, 가면 가는구나 이런 무심한 태도를 선보였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고 그리고 그 지점이 주위에 되게 약간 낡은 주택 위치에 그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래도 지점의 시설 관리가 덜 되지 않았나 청소도 거의 안 돼 있고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친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치웠을 법도 한데 안 치운 흔적이 남겨져 있어서 하위 은행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10곳을 돌아다니는데 3일 정도 다니셨다고 했는데 한 지점에 머무른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점별로 다르긴 한데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평균 1시간 정도 되셨어요? 30분에서 1시간. 네. 하위 지점에 머무른 시간대 기억나세요? 정확히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요? 네. 3시 땡 하고 들어가서 30분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식 씨, 고객을 보는 눈을 길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6개월간 사원으로 근무하셨는데 뭐 계약직이셨나요? 아니면은?
사실 원래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달 정도만 일을 하고 나오는 계약직이었는데 네. 거기 계셨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그게 6개월까지 연장이 됐었습니다. 원래 네. 더 일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업 방식이 궁금해요. 원래 이렇게 영업을 바깥에서 현장에서 하는 방식이었나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사무직으로 가는 거였었는데요. 이제 인력이 부족한 회사다 보니까 네. 그 영업직을 같이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상황도 보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고객들이 어떻게 이 상품을 좀 중요시하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입소문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녀 회장님이라든가 다른 좀 영향력이 크시다는 분들한테 상품을 무상으로 판매하거나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마케팅을 활용했었습니다. 본인이 했던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좀 문제를 개선시켰던 경험이 있다라면 네. 뭐 창의적인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뭐 문제를 개선시켰던 경험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같은 사례이긴 하지만 그 영업을 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좀 잘 그 영업이 처음 쉽지가 않았는데요. 애초에 들어갔을 때 맨땅 헤딩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를 한 번 더 봐주고 매장에 한 번 더 들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민폐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 과정에서 도르래를 좀 많이 수레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수레를 좋은 수레를 사용하면 소리가 잘 안 나지만 안 좋은 수레를 사용하면은 조금 소리가 나다 보니까 아파트에 계신 주민분들이 저희를 좀 베란다에서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한 번 좀 더 방문하시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매장에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이용한 마케팅을 했었고 그 결과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항의받지 않나요? 그게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쳐다볼 정도면 굉장히 큰 소음일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허가받고 하신 거죠? 처음엔 저희도 그런 걸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정도 소음은 아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혹시라도 소음 때문에 다른 고객분들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 소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쿨 동아리 좀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총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입학하자마자 3월 말에 동아리 모집을 해서 들어갔고 지금 현재까지도 네. 진행 중인 거 맞죠? 네. 해체된 건 아니죠? 네. 네. 그 동아리가 학교에 되게 동아리 다양하죠? 네. 뭐 특별히 동아리 선택한 이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과 동아리라고 제가 회계과인데요. 그때는 이제 회계과 위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계에 관한 다양한 지식도 얻고 외부 강사님들께 교육을 받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과 배움은 1학년 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다양하고 활동적인 경험을 얻고 싶어 비즈쿨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동아리 총 몇 명의 사람들이 있죠? 9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네. 예, 성과가 뭐 이래저래 상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약간 기질적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격인가요?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사기업에서 약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또 업무를 수행하지만 약간은 좀 다소 반복적인 어떤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네. 본인 성향과 은행 업무가 잘 맞을 것인지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업무여도 매일마다 마주하는 고객님은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마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에 맞는 적합한 상품들을 추천해 드리는 면에서는 더 많은 지식과 또 다양한 그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향? 그 창업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활동이 향초, 향수 등 직접 제작한 걸 판매하기로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다육이는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다육이는 이제
시중에서 파는 흙이나 자갈 같은 걸 구매하고 또 그 조그만한 식물들도 구입해서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흙과 자갈을 골고루 섞은 다음에 식물을 좀 더 예쁘게 이제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최신 트렌드 및 전시된 물품들을 보며 돼 있었어요. 이때 본 게 뭐예요? 그때 그 이제 각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제 동아리 비즈쿨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타 학교의 비즈쿨 동아리와 저희 동아리끼리 모여서 그냥 비즈쿨 동아리 페스티벌이라고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제 각 학교의 비즈쿨 동아리가 직접 제작한 물품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가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논의해서 물품들을 제작했는데 이때 나왔던 다른 아이디어들은 뭐가 있었어요? 이제 그 향초에다가 꽃을 첨부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 악세사리 같은 걸 첨부해야 된다든지 그런 아.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다육이 판매를 왜 본인이 맡게 됐나요? 학교에서 판매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아무래도 향수가 인기가 많다 보니 동아리 부원들도 향수를 판매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향수를 판매하고 싶었지만 향수를 이제 판매하길 원하는 부원들이 많다 보니 제가 다육이를 판매하겠다고 나서서 양보를 나갔습니다.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인기가 많지 않아 흥미를 얻지 못했다. 판매량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하루에 다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향수는 한 좀 박스채로 많이 판매하였고 다육이는 약간 조그마한 인테리어 같은 곳에 한 30개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완판이라는 건 몇 개였어요? 다육이 네. 완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완판한 게 몇 개를 판 거예요? 30개 정도 팔았습니다. 아, 30개 정도가 팔린 걸 보고 안 팔렸다고 판단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완판을 했다 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의하면 완판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양이? 저희가 30개를 준비해서 학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다 보니 네. 엄청 많은 다육이들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소량의 향수와 소량의 다육이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어서 30개 정도 완판했습니다.